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뚜밤님 사연입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3살이 된 초등학생입니다. 저는 친구들도 많고 공부도 재미있어서 좋은데 제 문제는 저의 엄지입니다. 저의 엄지는 크고 넓적하고 손톱도 못생겼어요. 친구들도 너는 손톱이 왜 그래? 물어보면서 기분 나쁘게 해요. 한 손만 그러면 몰라도 두 엄지 모두 그래서 문제입니다. 저 어떻게 할까요? 네, 이번엔 엄지손가락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고민인 사연이네요. 저도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남들은 잘 모르는 컴플렉스가 있답니다. 특히 신체적인 고민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요.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뚜밤님 기분 나쁘시고 고민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한 기분이라고 느껴집니다. 힘내시고 친구들 말은 무시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